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제 공부에 지친 청소년들을 위한 힐링 에세이로 되어 있고요. 다산 북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의 뒷부분을 보면 내 공부의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학생들, 공부 때문에 불행하거나 힘들어 본 적이 있는 학생들, 공부를 통해 인생의 꿈과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가장 진솔한 격려와 용기의 메시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밑에 나온 걸좀 읽어보면요. 흔히 공부는 어쩔 수 없이 꾹 참고 해야 하는 것, 머리나 조건이 좋아야만 잘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해본 공부는 머리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공부 잘 되는 날도 마음 덕분, 공부 안 되는 날도 마음 때문이었으니까요. 공부가 내 인생의 꿈을 준비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누구나 공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데 가능성이 억울하지 않게 얼마 후 본격적으로 인생의 무대에 오를 나에게 미안하지 않게 공부를 통해 나를 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보세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면 공부가 이렇게 재밌다니 라며 저절로 감탄이 나올 것이고 공부에 재미가 붙으면 저절로 성적까지 오르는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기적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건 오로지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또 이렇게 노란색 페이지로 해서 좀 나와 있어요. 부록으로. 공부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힐링 포스트잇이라고 나오는데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책은 크게 여러 개의 부스. 첫 번째 부분은 한 번은 힘줘해 주고 싶은 이야기. 늦었다, 아니다, 늦지 않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마음을 다지는 순간 공부는 재미있어진다. 내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기에 결심하는 순간 지켜질 결심 따로, 후회할 결심 따로 있다. 공부는 나를 영혼이 강한 사람으로 단련시킨다. 고생 좀 하기로 맘먹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팔쓰리는 마음을 키우는 순간 공부는 재미있어진다. 다른 사람 말고 자신의 과거와 경쟁하라. 마법 같은 집중을 만드는 키워드, 지금 여기. 공부할 마음 있는 놈들의 7가지 습관. 오늘 하루는 내 인생을 만드는 재료다. 팔포에서는요, 마음을 붙잡는 순간 공부는 재미있어진다. 안 되는 이유 늘어놓지 말고 대기할 방법을 찾아라.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소용없다. 아무나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자신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소원인 사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은 내 인생에 있어 뿌리의 시절입니다. 아직은 뿌리의 시절을 겪어내야 하는 나를 괜히 조바심으로 괴롭히지 말고 힘이 충분히 붙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더 깊이 땅을 뚫을수록 뿌리가 더 단단해질수록 나는 더 높이 뻗어오를 테니까요. 놀랍도록 높이 뻗어오를 테니까요. 공부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에너지를 남겨두지 않거든요. 독하게 마음 먹고 그날 그날의 에너지를 기필코 바닥내고야 맙니다. 자고 나면 내일은 또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니까요. 지독하게 하는 놈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남들이 쳐주는 박수 말고 내가 나에게 쳐주는 박수에 귀 기울이세요. 내가 이겨야 할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켜보세요. 나를 이기는 순간 모두를 이기게 됩니다. 이보다 더한 노력은 있을 수 없다라고 단언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본 것, 본적한 번도 없었잖아요. 꼬박꼬박 조금씩 여지를 남겨뒀잖아요. 더 꺼낼 수 있었던 내 에너지, 더 드릴 수 있었던 내 시간, 더 이끌어낼 수 있었던 내 치열함까지 진짜로 다 쏟아부어 본적 이제껏 단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짧게 짧게 공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마지막을 보면 오늘 따로 내 인생 따로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 내가 내린 결정들이 모여서 내 인생을 이룹니다. 나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는 내 인생을 만드는 귀한 재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 책을 좀잘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고생 좀 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마음에도 근육이 있어 처음부터 잘하는 것은 어림도 없지. 하지만 날마다 연습하면 어느 순간 너도 모르게 어려운 역경들을 벌떡 들어올리는 널 발견하게 될 거야. 이게 이제 공지영 작가의 아주 가벼운 깃털 하나 통해서고요. 쉽게 이루려 하는 꼼수를 버려야 한다. 앉아서 생각만 하지 말고 액션을 취하라. 죽자고 하면 반드시 된다. 죽기 살기로 해보지도 않고 자기 인생에 대해 꼭 변명하지 마라. 이영석의 인생에 대해 변명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대출 한 알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저기에 저절로 불거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알 중에서인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서정주 시인이 국가협회에서 해서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적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또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또그 구양수가 군궁 이후 공이라고 하죠. 정말 힘든 과정을 겪고 나야지 세련되진다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도 상당히 유사한 그런 대추 한 알에 대한 시를 또 이렇게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부를 한다는 것은 노력 없이 되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책이 그런 그 하나하나의 공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써놓은 책이니까요. 아직 공부의 의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일독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